이거 보너스 버섯을 못 먹는 맵이구나. 그거 따라한 거구나. 칼이네. 보너스 버섯 먹는 맵인데 링크를 주네요. 아 뭐야, 못 들어가? 개반데. 안 준다고? 요거는 아 안 준다고? 뭐 떨어지나? 납치하나? 그러네요. 납치해서 버려가 버리네요. 많이 봤던 거죠? 트롤이 있진 않겠지 설마? 와 실화인가? 대단한데? 열쇠 하나 더. 그렇지, 저 문이 열리지. 그리고 여기로 가면? 그렇지, 저쪽 문이 아니야. 여기. 이거는 많이 봤던 거예요. 뭐야, 아 내려온다고 위에서? 기다리면 돼요. 까시라고? 대포. 되네 저거. 제작자 잘못 만들었네. 그러면은 저 마지막에 저 트롤은 못 봤을 거, 못 봤지 않아? 나도 못 올라가는데? 최대 높이? 뭐야 이게? 맵 컨셉이 그거예요. 요시가 빡쳐가지고 탑승을 거부하는 맵이 컨셉이래. 야, 절대 요시를 탈 수 없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거. 그래서 위에서는 탈 수 있나요? 아 열쇠가 필요면 여기 있고 저기 왼쪽에 보세요. 표정 봐요. 표정. 저 표정 저거 쨈마노씨 같이 생겼지 않아? 다음 거. 이거 못한다고? 아 튕긴다고? 뭐야? 그 반병? 오! 귀 10원을 집어넣었네? 굳이 없어도 될걸? 어? 뭐야 이거? 할 수 있잖아. 이걸 왜 못 타? 검은 꽃에 올려놔서 그런가 이거? 버그예요? 그런가 봐요. 꽃이 매달려 있어서 이게 복수다. 이런 건 사실 요시보다 먼저 가면은 아 이걸 맞고 갈까? 바꿔가자. 어? 뭐야 성윤씨 선생님! 거북고! 걔 왠지 저러는거 뭔가 좀 불쌍하다. 끝이야? 이러면은 그냥 한 대 맞고 갔어도 됐던 거 아니야? 요시 이번엔 탈 수 있죠? 아이씨!
요시가 이렇게 많으면은 애초에 요시가 저 모든 게 소환이 되지도 않는데 요시 알에다가 열쇠를 숨겨놓을 수가 있어요. 저 트롤에도 저 요시 알을 사용한 트롤이 있거든? 그거죠? 설마? 못하냐 이거? 아 깨기만 하면 된다는 거네요? 미션 성공. 훈수 도전 여러분들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축배는 준비되었다. 아, 결정적인 훈수가 둘이 있었는데요. 콩순자님하고 커비님이에요. 결정적인 훈수가. 아. 여러 훈, 좋은, 고마운 훈수가 있었지만 GG DBD MSTN 58님 7,500원 고생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셔서요. 아, 아트록시아님 1,500원 감사합니다. 2시간 40분이요. 아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그게 결정적인 훈수가 그니까 도움되는 훈수들이 많았는데 결정적인 훈수 두 개를 뽑자면은 홍순자님 훈수랑 커비님 훈수 두 개. 아 일단 그 커비님은 벽에다가 가까이 붙어서 쉘을 던진 다음에 스핀으로. 내가 벽에서 멀리서 항상 쉘을 던졌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까이서 던지라는 훈수. 벽에 붙어서. 그리고 콩순자님 훈수는 초반에 문에 들어갈 때 구르기로 들어가라는 훈수.